운동할 수 있는 소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필러 박스에서 홈롤러 그리고 나비밴드 노란 밴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이걸 다 이용해서 힘만 자극이 갈 수 있는 운동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홈롤러. 홈롤러 위치는 뼈하고 회음부 중간 지점에 걸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로 고정을 딱 하고 힙을 쭉 올렸다가 코어 힘 잘 잡고 다시 후 후 지 할게요. 코어 힘을 줘서 허리가 제껴지지 않도록 힙의 쭉 수축 이완을 느껴보세요. 후 자 두 번째 동작 이번에는 나비밴드를 이용해서 덩키킥을 할 거예요. 자, 한쪽 무릎으로 밟아주시고 한쪽은 발바닥에 올 수 있도록 낀 상태에서 자, 엉덩이 근육으로 힘껏 밀어보세요. 발을 피는 게 아니라 구부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천장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후 수직으로 어깨가 솟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다 같이 하고 계시죠? 자, 반대 지금 운동을 30초씩 하고 10초씩 휴식을 하고 있어요. 자, 반대쪽 무릎을 잡고 아래 걸어서 테이블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준비 시작. 자, 뒤꿈치를 쭉 천장을 향해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코와 허리 제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다음 동작은 마찬가지로 무릎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힙 익스텐션을 할 거예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쭉 올리는 거예요. 쭉, 쭉, 시작. 허리 제껴지지 않도록 후, 후, 힙의 힘으로만 허리 힘 아니라 힙 엉덩이 코에 잘 힘 잡고 허리 제껴지지 않도록 네 발바닥 지난 상태에서 펴고 뛰는 발 쪽에 엉덩이도 힘이 들어가요. 무릎을 통해서 허리 제껴지지 않도록 배에 힘주고 해당하는 부위만 이완 수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쪽은 고정을 잘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리를벌려서시행해보세요발뒤꿈치힘으로쭉올려야지엉덩이자극이잘아요후허리힘이아니라엉덩이로후그렇죠자무릎쭉당겨서스트레치수고하셨어요잘물드시고2차전갈게요자이제두번째세트같이시작할게요홈롤러부터위치는만져보시면골반절튀어나온부분있죠거기랑정회원부사이의중간지점힘으로만후
있는 노란 밴드를 이용해서 힙스 누워서 감아서 바닥으로 마지막 세트, 3세트 파이팅! 손멜로부터 30초 쭉 할게요. 보통 30초 하면 횟수로는 15번에서 20번 사이 참고하시고 코에 힘 딱 주고 코를 이렇게 제껴지면 안 돼요. 코에 힘 줘서 꼼지를 잘 벗기고
계속잘잡고하셔야돼요수고하셨습니다엉덩이에쭉자극이많이올거예요